자, 지금은 알루미늄 베이스판에 혹시 CMM에 거치를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가로, 세로 간격으로 이쪽은 공통,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홀을 이렇게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는 이 블록들의 조합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델 번호대로 어떤 블록들이 사용되는지 그걸 설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A라고 써 있는 부분은 왼쪽. 그다음에 B 블록하고 C 블록은 오른쪽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해당 제품에 이런 그 코드 넘버가 있거든요. 위치 번호가 그거에 맞춰서 꽂아 주시면 되고, 꽂은 다음에 요 알루미늄 프로파일하고 고정을 한 거는 M8 볼트를 사용하고요. 양쪽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완전히 픽스 시키기 위해서는 6mm, 4mm 렌치를 이용해서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 조여 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무리한 힘을 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로 세워서 길이 방향으로 어느 정도 살짝 조여 주셨다가 다시 다른 모델로 교환하실 때는 살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 제품은 블락의 위치가 A1, B1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A1, 이쪽이 B1.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장착하시고, 밀어둔 상태에서 세게 잠그실 필요는 없고요. 천천히. 그렇게 하면 장착이 완료됐습니다. 1번 제품입니다. 자, 2번 제품입니다. 2번 제품의 블록은 A2에 B3. 서로 마주보게 하시고요. 이런 상태로 볼트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볼트를 고정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일단 누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제품입니다. 2번과 3번은 동일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 양쪽 코너를 사용하게 되고요. 우측 먼저 끼시고 좌측 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키시려면 볼트를 고정시키면 됩니다. 자, 4번 제품입니다. 4번 제품은 블록은 A4에 C1. 마운팅 위치는 이 마운팅 핀을 먼저 이쪽에 걸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고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5번 제품입니다. 5번 제품은 이쪽으로 길게 나온 이 브라켓을 먼저 마운팅 시키고, 이쪽 왼쪽 코너를 잡으시는 건데, 이쪽 마운팅 쪽을 먼저 시퍼 블록에 하부에 있는 핀에 꽂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어서 고정을 하시면 안전하게 제품 고정이 됩니다. 6번 제품입니다. 6번 제품은 이쪽하고 이쪽 양쪽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B4 쪽에 하부에 있는 데다가 먼저 꽂으시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밀으시면 이렇게 안정화 됩니다. 7번 제품입니다. 7번 제품은 이쪽 마운팅의 이 부분을 고정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르게 왼쪽을 먼저 고정시킵니다. 4번 A4에 고정시키고 직선 부분을 B블록에다가 고정시키면 됩니다. 8번 제품입니다. 8번은 블록이 A1에 B2. A1에 B2. 먼저 B2 쪽을 먼저 끼우시고 왼쪽으로 밀어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9번 제품입니다. 9번 제품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왼쪽은 요 라운드고 우측은 요 브라켓의 요 코너하고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측 블락에 끼우시고 그 상태에서 좌측으로
미시면 여기 고정이 됩니다. 10번 제품입니다. 10번 제품은 A4의 C4. A4의 C4. A블록에 이렇게 좀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우측도 끼워 넣는 타입이기 때문에 거의 거리를 맞춰 놓은 상태에서 동시에 이렇게 밀어 놓으시고 고정시키시면 됩니다. 12번 제품입니다. 이쪽 RV하고 요 부위를 잡게 되거든요.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13번 제품입니다. 이쪽 높은 쪽이 A2, 낮은 쪽이 B1. 그래서 B1 쪽에 먼저 꽂아주시고 그대로 밀으시면, 좌측으로 밀으시면 고정이 됩니다. 14번 제품입니다. 블록 번호는 A1, B2. 장착 위치는 이쪽 RV, 그 다음에 우측은 요 후크 부위가 됩니다. 후크가 가장 높은 쪽에 후크를 집어넣는 쪽입니다. 그래서 우측을 먼저 집어넣으시고 그 상태에서 왼쪽으로 밀으시면 고정이 됩니다. 15번 제품입니다. 우측은 요 부위, 요 코너 부위가 위에서 눌러 박히는 거고요. 왼쪽은 요 코너. 그래서 우측에 먼저 끼워 놓으시고 1번 쪽으로 밀으셔서 고정시키시면 됩니다.